8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갑은 을을 사기죄로 고소해왔으나 을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갑은 불기소 처분의 기록 중에서 피의자, 왜 불기소 처분을, 혐의 없음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냐. 그래서 피의자 신문 조서 등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는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받았어요.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검찰 보존 사무 규칙 보시면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뭐 이렇게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을 이유로 정보 공개 청구를 비공개 결정을 한 거예요. 규칙을 근거로. 그럼 이 규칙의 법적 성격이 먼저 문제가 돼요. 검찰 보존 사무 규칙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어떤 사무의 어떤 그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그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거죠? 행정 규칙이에요. 그런데 정보 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좀 규칙에 규정된 거고. 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법에 따른다. 다른 법률에 해당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돼. 그러면 비공개 대상 정보. 다음 각호의 어느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행정규칙이라고 했죠? 여기 뭐 국회 규칙 있지 않아요? 대법원 규칙 있지 않아요? 헌법재판소 규칙 있지 않아요? 이건 규칙이라 써 있지만 이건 헌법에 근거한 규칙이기 때문에 이건 명령으로서의 성격이 있죠? 저거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명령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다른 법률이나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 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 갑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거부 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에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그걸 따로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법 조문 때문에 그러죠? 5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에 있어서 정보 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 그래서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돼서 요 조문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법률상의 이익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잠시만. 색깔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이게 그 원래 노란색으로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해설처럼 이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생활의 자유란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 또 간섭을 받지 않는 권리. 비밀이란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게 깔아주는 지문이에요. 당연한 얘기인데 헌법 재판소 결정 요지나 판결 이후에서 그 나온 내용을 그냥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 비공개 결정의 이유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라는 걸로 했는데 을의 주민등록번호나 직업, 주소, 본적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개인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 피의자 신문 조서에 담긴 진술 내용도 비공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보시면은 불기소 처분 기록 중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의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 사항 이외에 여기에 담겨 있는 진술 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1항 6호. 자, 좀 다시 가 보시면 아까 봤죠? 구조 1항 6호에. 그러니까 요걸로도 안 되고 요걸로도 안 됐지만 요 6호에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그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요 조항을 근거로 한 거죠. 그래서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본문 소송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래서 공개 처분의 근거가 된 공개 거부의 근거가 된 규칙 제22조는 계속 뭐라 그랬어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의 행정규칙에 불과.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아까 4조에서 다른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9조 1항 1호에 다른 법률이나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요 아까 4조 1항에서 다른 법률에 해당하지 않고 왜냐?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9조 1항 1호에서 다른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규칙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의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까 법률이나 명령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이제 7번의 2번 지문하고 이제 요거를 구별한 직접성의 예외 인정 여부와 관련돼서 갑이 기록의 열람 등사 신청을 할 경우에 있어서 검찰 보존 규칙 2호에 따른 기록 열람 등사에 대한 검사 허가 여부 처분이 집행행위가 있다 그랬죠? 신청을 했는데 규칙이 있고 규칙에 따라서 그 거부 검사가 거부 처분을 한 거예요. 허가에 대한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거부 처분이 그러니까 갑의 어떤 무슨 평등권이라든지 이런 걸 침해한다 라고 할 때 아까 이제 직접성과 관련돼서는 직접적인 공권력 그러니까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이 그 청구인 적격을 결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허가 거부 처분으로 인해 갑에게 기본권이 제한된다. 이렇게 이러하기 때문에 요 거부 처분을 다퉈야지 규칙을 다퉈서는 안 된다. 요게 직접성의 원칙이고 요거를 다툴 권리 그러니까 요 처분을 다툴 수단 그러니까 수단이 없다면 요거를 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렇게 다툴 권리 구제의 수단이 없다면 직접성이 예외로서 이거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데 허가 거부 처분이 그러니까 검사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처분을 했을 때 이 허가 여기서 이제 비공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부를 했을 때 요걸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규칙에 대해서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위 규칙은 기본권청의 직접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보시면 검사는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이 있을 경우에 허가 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규칙의 지침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규칙이 그러니까 요게 직접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청구인의 거부 처분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니까 그걸 다퉈야지 위 거부 처분에 대해 행정 소송 등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냐고 제기한 헌법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래서 7번에 아까 2번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9번 문제. 갑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심의, 검열을 의심해봐야죠.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를 했다라는 이유로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이에 갑은 이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행정소송. 영업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취소 소송 계속 중에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될 때는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행정청이 갑에게 영업 허가 취소, 그래서 갑이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법원하고 법원이 이제 나중에 헌재 위헌 법률 재청을 하니까 갑이 영업 허가 취소에 처분에 대해서 요 영업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 취소 소송 계속 중에 법원에 요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법원이 받아들여서 만약에 여기에다 법원은 만약 이거를 기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받아들여서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재청권은 법원에 있고 재청해 달라고 신청하는 거는 요 소송 계속 중에 요 당사자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예요. 이런 구조. 그래서 자, 이걸 머릿속에 넣으신 상태에서 이제 지문들을 하나씩 볼게요.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한 기능성 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죠. 근데 이 판례에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종전에는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 그 검열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2018년 판례에서 변경됐죠. 그리고 그 종래 2010년도 판례는 많이 비판을 받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된가 동시에 검열 금지의 대상 된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만일 아까 거기에서 같은 그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어요.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해서. 그래서 같은 조항에 근거해 제3자인 을에게 내려진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이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확정력이 발생하였다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위헌 법률 신청을 해서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해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 거예요. 위헌 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돼요? 자, 중요해요. 이게 워낙 이게 위헌 결정의 효는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이 내리면 작네요.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형벌조항. 형벌조항은 위헌 결정이 소급효가 인정되죠. 그런데 만약에 형벌조항에 대해서 간통죄처럼 종래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합헌 결정이 있었던 경우는 그 합헌 결정, 최종적인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효가 미친다. 요게 이제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위헌 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무슨 사건이라 그래? 당해 사건. 그 다음에 위헌 법률 그러니까 위헌 법률 재청 신청을 그거 위헌 법률이라고 이거 헌재 재청해 달라고 한 사건하고 위헌 법률 재청을 한 사건. 요건 무슨 사건이라고 그래? 동종 사건. 그다음에 위헌 법률 재청 신청은 안 했지만 법원에 아직 계속 중인 사건. 요거를 병행 사건.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위헌 결정이 나고 나서 구체적 타당성이 너무 커. 법정 안정성보다 저 사람 구제해야겠다 싶은 그런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요 위헌 결정이 장래효과 미치지만 요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전에 행해졌어도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예외적인 사유들이라고. 그래서 당, 동, 병, 일로 외우세요. 당의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 일반 사건. 그런데 일반 사건 중에서 그 전에 영업 허가 취소를 허가 취소를 을에게 했어. 그래서 이제 구체적 타당성이 너무 커서 이걸 다투려고 해.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이 제소 기간이 도과해 버렸다면, 그래서 확정력이 발생했다면, 여기에까지는 위헌결정 소급에 미치지 않는다. 자, 책을, 그러니까 이 구조로 하고 다시 교재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싹 들어올 거예요. 다시 보시면. 같은 조, 그러니까 위헌 결정을 내려서 같은 조항에 근거해 제3자인 을에게 내려진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이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제소 기간이 도과해서 확정력이 발생하였다면 위헌 결정의 효력이 제3자인 을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 일반 사건 제가 말씀드렸죠. 당동 병일로 정리하시고, 그런데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 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와 위헌 결정의 소급효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 처분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행정법에서도 중요하고 헌법에서도 중요해요. 이런 게 이제 헌법과 행정법이 교차하는 영역인 거죠. 3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가 사전 검열에 해당되면, 검열에 사면서 행정기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주체가 돼서 내용을 선별심사해서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제수단이 존재해야 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 영업허가 취소와 같은 행정제재나 벌금형과 같은 형벌의 부과는 강제수단에 해당한다. 그래서 행정권이 주체가 돼서 내용을 심사선별하고 사전에 억제하는 수단이 있으면 검열이 된다. 갑이 제기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 청구 소송이 계속 중 법원의 제청,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아, 이거 좋은 질문이죠.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정지돼요? 재판이 정지되죠? 자, 영업허가 취소를 소송으로 다퉈. 그래서 제청 신청해서 법률이, 그러니까 그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은 취소, 이 재판이 정지된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정지되는 게 아니야. 취소가 정지되는 게 아니라 취소의 취소 소송이 정지되는 거야. 이건 왜 그래? 왜 정지가 안 돼? 공정력. 일단 행정행위가 있게,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도 일단 행정행위가 있게 되면은 권한 있는 기관이 직권 취소라든지 쟁송 취소로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행되는 효력. 그게 공정력이잖아요. 그래서 허가 취소 처분은 위헌법률 제청이 있더라도 효력이 정지가 되지 않아요. 소송이 정지. 소송은 왜 정지돼? 위헌 여부를 판결하고 나서, 그러니까 위헌,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는지 합헌 결정을 하는지 그 법률의 위헌 결정 여부에 따라 소송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법원 위헌 법률 제청이 이루어지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게 아니라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정리됩니다. 이거 되게 좋은 질문 같아요. 이거 헷갈리기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헌법재판소 42조 재판의 정지,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는 재판은 정지돼.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정지되는 게 아니야. 됐죠? 그래서 갑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요? 법원이. 그래서 제청권자는 법원이다. 그래서 요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이 그림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사례로도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10번 문제.
A도 갑 군수는 무슨 법률에 따라 지역 개발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군수는 같은 법률에 따라 골프장, 사행 뭐 리조트 좀 사행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죠. 그다음에 주식회사 을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 주식회사 을은 민간 회사죠. 뭐 골프장도 하고. 그런데 토지 을은 위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취득을 위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동위원회에 수용재결. 그러니까 공용침해 사안인 거죠. 그런데 공공의 필요성 이런 게 이게 좀 인정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죠. 그죠? 왜냐면 골프장 하는데 딱 남이 그 살고 있는 그 터전을 그 수용한다라는 게, 그다음에 더군다나 국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회사가 이렇게. 그래서 알아두실 게, 공용 수용의 주체로 민간 회사가 되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골프장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공익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판례들을, 판례군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용 수용은 공익적 필요성, 그 다음에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네, 법률 정의 23조 3항.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수용 사용 제한이 공용 침해, 그 다음에 보상까지 법률로서 결부 조항, 그 다음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조문. 여기서 공공 필요 요건 중 공익성, 공공 필요는 공익성 플러스 필요성이라는 요건인 거죠. 그래서 이 공익성이 헌법 37조 2항의 공공복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어디가 더 넓느냐 좁느냐. 그래서 종례 다수설은, 그러니까 종례 다수설과 여기 판례가 견해가 나뉘어요. 근데 제가 다수설 얘기를 해드리면 헷갈리시니까 판례 의견만 머릿속에 확 각인시키세요. 판례는 기본권 1번의 제한 사유보다 더 좁은 개념으로 봤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볼까요? 공공 필요의 요건에 관하여 공익성은 추상적인 공익 일반 또는 국가의 이익 이상의 중대한 공익. 그러니까 뭐냐면 헌법 37조 2항에서 말하는 그 공공복리라는 거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그런 걸 말한 거고, 여기서 공용 침해에서 말하는 공공 필요는 그걸 넘어서는 아주 중대한 공익이 있을 때 공용 수용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유인 공공복리단 좁게 본다. 그 요렇게 하세요. 내가 이제 다수설을 막 말하고 싶은데 그거 말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좁게 본다라고 헌재 판례가 그렇다고. 그 다음에 공용성에서 공공성의 확보는 입법자가 입법을 할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개별 구체적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할 때 별도로 또 하고 2차적으로. 그래서 없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공성 확보는 1차적으로 입법자, 2차적으로는 사업 인정권자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업 인정을 행할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급 골프장이라든지 고급 리조트 같은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은 우월한 공익이 인정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공익성이 낮은 뭐 고급 골프장. 그래서 23조 3항의 위반. 그 다음에 아까 정당한 보상 규정이 있었죠. 근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건 정당한 보상에 해당이 되죠. 시가에는 못 미치지만 기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당 보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리하시고 11번 볼게요. A 국립대학교는 추천위원회에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간선제 방식에 따라 선출하려고 하는데, A 국립대학교 총장 임명 후보 선정에 관한 규정에서는 총장 후보자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했어요. 근데 갑은 총장 후보자, 이제 교수인데 총장 후보자로 이렇게 지원하려는 자고, 을은
교수인데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하려고자 한 이런 경우예요. 이 경우에서 이 규정의 성격은 뭐가 될까요? 총장 임용 선정에 관한 규정. 보통 이제 학칙이라고 그러죠. 학칙. 그 다음에 총장 후보, 그러니까 교수.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공무단임권, 그러니까 총장 후보자로 이렇게 나서려고 할 때, 국립대학교인데 이미 교수인 공무원이 공무단임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쟁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볼까요? 공무단임권은 국민이 공직에 취임하기 이전의 문제? 그래서 이미 공직에 취임하여 공무원이 된 가, 교수니까. 헌법상 공무단임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겠죠? 아니, 총장 후보자 이렇게 나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공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에는 공직 취임 기회를 자의적 배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부당한 박탈을 해서도 안 되고, 권한의 부당한 정지도 해서는 안 되는데, 그의 신분이 이미 공무원인 것과 관계없이 총장 후보자의 지원하려는 자이므로 1,000만 원의 기탁금 조항으로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받게 있으므로 헌법소원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을이 대학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 이건 이제 다 대학 자체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대학 교수 을이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하는 것은 대학 자체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봤어요. 근데 직선제가 보장돼야 되는 거, 돼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간선제 방식에 따라 일단 요 총장 후보 선출에 참여하게 후보자를 이제 뽑아내서 최종적으로 보통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국립대학교 총장을 임명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총장 후보자를 이렇게 선출하는 과정에는 참여할 수 있고, 대신에 반드시 직선제 형식으로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 자체는 대학 자치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인정이 돼요. 보시면 대학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대학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돼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볼수 있는데, 대학의 자율이 반드시 직선제 형식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쭉 나왔고,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총장 후보자 지원자들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액수가 과다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액수는 지원 의사를 단념토록 할수 있을 정도로 과다한 액수. 그래서 공무단임권을 침해. 1,000만 원 크죠? 1,000만 원 커요. 이게 이제 1,000만 원, 아, 총장이 무슨 1,000만 원도 없어. 이렇게 아니에요. 1,000만 원 진짜 큰 거예요. 그래서 위 규정에 자꾸 봤죠. 아까 위헌성에 대해서 다투고자 할 경우에 먼저 위 규정에 대해서 항고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하고 직접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시면 규정 봐요. 규정의 법적 성격. 아까 제가 뭐랬어요? 학칙이라 했죠? 학칙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돼요? 학설 대립이 있어요. 보시면 총장 후보자 선정 규정은 전북대학교 학칙이다. 학칙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이 되는데, 행정규칙이라는 견해, 자치규범이라는 견해, 특별명령이라는 견해, 일반처분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그 국립대학교 학칙이 행정규칙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그 다음에 으로 보아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해서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하고, 학칙이 자치규범이라고 하는 견해는 자치, 그 학교 내에서 적용되는 자치권으로부터 유리하는 규범으로 또그 학생 내에서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법령으로 보게 되면은 법령의 성격이 뭐예요? 일반적 추상적 성격이죠. 그래서 처분성이 부정돼서 소송으로는 다툴 수가, 행정소송은 다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법충성의 원칙의 예외로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죠. 그래서 법령 자체 일반적 추상적 성격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됐을 때 법령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법원에 구제할 수는 있는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칠 것 없이 바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게 보충의견이에요. 보충의견. 보충의견.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걸 학칙으로 풀었는데 그 다른 강사님들 문제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그냥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으로만 풀었어요. 왜 그래요? 거기서는 원래 이 판례에서는 요 조문을 따로 줬었기 때문에 요 조문이 있으면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으로 풀어야 돼요. 왜냐면 이 규정의 목적은 법, 교육공무원법, 그다음에 임용령, 그다음에 학칙에서 규정하는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요렇게 요 규정이 만약에 여기에 주어졌으면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으로 바로 풀면 돼. 학칙에서 법적 성격 검토할 필요 없이. 근데 요 규정이 주어지지 않아서 딱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이건 그냥 학칙으로 뽑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보충 의견의 견해에 따라서 이거 학칙의 법적 성격으로 이렇게 풀어 나갔어요.